수명이 짧을수록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명이 짧을수록 수명 수명 수명이 어. 짧을수록 옛날에는 보면 우리 조금 더 우리 아버지 세대 네. 보면 뭐 25, 26살 되면은 이제 결혼을 했었었고 네. 그 전에는 막 18, 19살 때도 결혼을 했었잖아요. 뭐 조선시대나 뭐그 전에는 그쵸? 그때는 이제 수명이 짧았잖아요. 뭐 50, 뭐 60 되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래서 계셨었고.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60년을 사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100일잔치도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태어나서 100일 100일잔치, 동안 돌잔치, 맞아요. 둘다 돌잔치. 생존을 축하하고 그때까지 그렇죠. 살아남은 걸 축하하는. 그렇죠. 실제로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책임을 빨리 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낳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수명이 짧으니까 철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자기가 책임감을 빨리 가질 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없는 그래서 거예요. 철이 없는 네, 내 거구나. 탓이 아니라 제 생각해보면은, 탓, 우리 탓이 아니에요. 수명이 수명이 늘어서 늘어서 그래. 그런 거. 예.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년, 30년 전, 막 8, 90년대 때 나오는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밑에 뭐 25세 이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아, 40세 그렇죠. 이상의 그런 과장님 맞아요. 같은 그런 맞아요. 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노안이기도 많이 노안이고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 노화의 과정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60이면 환갑잔치를 했고 70이면은 그래도 꽤어뭐어 나쁘지 않게 그래도 수명이 70이면은 뭐어그 정도면 오래 사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시기가 20세기에 맞아요.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100세 시대 네. 우리 때 되면은 우리는 뭐한뭐뭐 진짜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은 100세 당연히 넘기고 뭐110 120뭐 이렇게 살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70살 때의 25이랑 120살 때의 마흔이랑 그렇지. 비슷한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슬슬 철이 들어야 되긴 해. 아직은 아니고. 뭐그 잘못하면 150까지 살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네, 철 들지 않은 사람들의 기타 리뷰. 네, 로즐린 오늘은 콜트 어쿠스틱 기타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운드 포트가 이제 두 개나 있잖아요. 두 개나 있었고 중간에 막 그림들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좀 뭐야? 저거 막 그랬었는데 이랬는데. 사운드 되게 좋았던 걸로 생각보다 기억이 좋았거든요. 나거든요. 그 저게 지금 보면 LRX가 이상한 데 달려 있잖아요. 여기 달렸지.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좋아요. 눈으로 바로 직접 볼수 있어가지고 예, 좋긴 해요.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뭐 이렇게 괴상하게 만들었어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완성도가 높아서 그때도 높은 맞아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로즐린이 그때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로즐린 LE 이렇게 나왔어요. 209만 원이었고요. 2020년 7월이었는데 너의 이름은 로즐린이었다. 편견을 깬 어쿠스틱의 가능성 9.59 아주 높은 아주 점수가 높았죠? 나왔어요. 흠명이 오히려 더 감탄을 해서 점수를 많이 줬는데 이 로즐린이 리덕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이제 라인업을 아예 런칭을 이제 했습니다.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로즐린은 19세기 아르누보 시대 예술과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함과 모던함의 미학이 모두 녹아있는 그런 컨셉을 지향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즐린이라는 그 모델 이름 자체가 로즐린 로즈 장미를 들고 있는 여자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장미인 거야, 저 여자가. 와, 아니면 장미란이거나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철이 들지 않습니다. 네. 한국으로 치면 장미란인 거지 뭐. 맞아, 네,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상화를 목재들로 구현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낸 게 굉장히 예술적인 느낌이 들고요. 상당히 공이 많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그죠? 굉장히 공임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디테일한 목재 공예 기술이 필요한.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펙의 뭐 특이한 포인트를 좀 보자면 마스터 그레이드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탑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포페로도 AAA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로즈우드의 질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로즈의 디자인에다가 또 옵셋 사운드 홀, 사이드 사운드 포트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포인트가 되겠죠. 오랜만에 다시 봐도 여전히 신기합니다. 자, 그럼 바로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180.
189만원입니다 이제는 정규라인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전장 103cm, 무게는 2.14kg, 두께는 101mm, 구프레티 둘레는 77mm고요 쉐입은 5mm입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에 취급한 AAA 그레이드 솔리드 포페로, 그리고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5피스 마호가니 앤 월럿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월럿 보강이 이렇게 두 개가 두 줄로 보입니다. 헤드머신은 고토 510Z 골드 헤드머신으로 아주 비싼 하이엔드를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는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라프트에게 터스크 너트의 너트 너비는 43mm, 이건 핑거스타일 전용은 아닙니다. 너트 너비가 지판은 에본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0V의 LR100 앤썸 픽업이 위쪽에 사운드 홀에 달려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기존의 그 로즐린 리미티드 에디션이랑 스펙은 동일한데 약간씩의 뭐 무슨 색상 차이 아니면 형태 차이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제작 시기가 몇 년 지나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스펙 정도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명목상의 스펙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뭐랄까 연주자로 하여금 본인의 사운드가 양쪽에서 다 잘 들려요.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걸 되게 극찬했던 것 같거든요. 사운드가 그래서 이걸 막 막아보고도 하고 우리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했었죠. 네, 사운드가 나쁘지 않죠. 완성도가 있어요. 했던 게 한 방에 날아갈 만한 그런 사운드였어요. 맞아요. 소리 좋네요. 아, 좋습니다. 소리 좋아요. 아주 그 어떤 그냥 블라인드로 들었을 때는 사운드 홀이 가운데 없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죠. 피지컬도 네. 좋고 네, 피지컬도 좋고요. 네, 그럼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네. 그렇지. 없어요. 그거에 안정감이 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라던가 중간에 사운드홀이 뚫려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옆에 구멍 막 뚫려 있고 막 마구잡이로 해놓은 것 같은데 사운드가 그렇죠. 좋은 게 되게 이렇게 일반적인 느낌으로 네. 깔려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확실히 핑거 스타일 느낌은 아니에요. 사운드가 그렇죠. 네, 핑거 스타일로 하기에는 뭐랄까 너트 너비 연주적인 느낌도 그 연주감 자체 사운드 자체를 뽑아내는 메커니즘도 그렇고 맞아요. 확실히 좀 스트로크용으로 네.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무슨 그 밴드 보컬리스트가 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 비주얼적으로도 좋고요. 네. 네, 그럼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줄여볼게요. 미들만. 네. 오. 오, 잘 잡히네. 아, 앤썸이니까. 앤썸이라.
저음이 멋있죠. 어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아주 밸런스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사운드 이쁘네요. 네,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로즈린 뭐 여전한 그런 사운드와 그렇죠. 밸런스 잘 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보러 한 주평 드릴게요. 이 기타는 뭐랄까 연주자한테도 만족감을 좀 주고 그리고 관객들한테도 만족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인1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인1 저는 그때는 이제 편견을 깬 어쿠스틱의 가능성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게 뭐 그때 처음 해봤을 때는 야 이게 과연 될까 이랬는데 이게 괜찮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그때 좀 느꼈다면은 이제는 약간 신뢰가 좀 가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견을 깨고 자리를 잡은 가능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스쿠더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6점, 평균은 75점. 거의 똑같네요. 똑같고 사운드 하나만 아니 디자인 나요. 하나만. 아 디자인 하나만 그러네요. 네. 저희가 막 오늘은 막 4점 차이씩 나고 굉장히 이견이 많았는데 오늘 이거는 뭐 거의 뭐 동일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75.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좀 수수합니다 디자인이. 저것도 이제 로제 같은 거 보면 분명히 화려하긴 한데 뭐 로즐린보다 보면은 그냥 뭐 되게 담백하게 보이죠. 네. Abstract Delta라는 모델이고요. 역시나 이번 시간과 똑같이 마스터피스 시리즈에 편입된 모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콜트의 하이엔드 모델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